나랑 산책 갈래? 겨울 싫어. 에치. 안녕하세요. 수의사 루루 언니입니다.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갔을 때 휘날리는 머리,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 뿌얘지는 안경, 여기저기 들려오는 캐롤송.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겨울은 특유의 분위기도 있는데 이제 연말 모임으로 못 보던 사람들도 만나며 마음도 따뜻해지지만 추운 날씨로 너무 고통스럽죠. 한편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도 하루에 한두 번은 산책해야 되는 우리 강아지들, 겨울에 어떻게 산책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강아지 산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추위. 강아지들은 털이 있으니까 추위에 강하지 않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반려견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추위에 강하기는 해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추운 지방에서만 살던 견종이 아닐 경우에는 생각보다 추위에 약할 수 있어요. 특히 중소형 견은 10도씨 이상일 때는 행복하게 산책을 하지만 4도씨 이하로 내려갈 때부터는 우리와 비슷하게 추위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아무리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반려견이 추위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동상이 걸릴 수 있는데요. 주변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반려동물들도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로 혈액이 몰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장과 먼 부위인 귀나 꼬리, 발에 동상이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옷을 입히면 되지 않을까요?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는 건 추위를 덜 느끼게 해주는 데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귀, 꼬리, 발을 덮는 옷이 아니라면은 동상을 예방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눈이 오는 날 눈밭을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뛰어놀다가 털이 젖게 되고, 이렇게 젖은 털이 장시간 추운 기온에 노출되게 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옷을 입힌다면 이런 불상사를 좀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염화칼슘. 눈이 오고 나면 길에 쌓인 눈이 얼어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곳곳에 뿌려두곤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직접적으로 닿을 일이 없지만 강아지들은 산책하면서 막 밟게 되죠. 염화칼슘이 강아지들의 발바닥에 닿게 되면 염화칼슘 자체가 결정이 뾰족뾰족해서 강아지들 발바닥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염화칼슘 자체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겨울에 길거리나 산책로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강아지 신발을 신기면 되지 않을까요? 강아지 신발은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 강아지의 경우 고장난 걸음걸이로 걷게 된답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정상적인 관절의 각도와 달라지게 되면서 관절에 무리를 주게 돼요. 어? 겨울 산책 아니, 이불 밖은 위험해! Nope. 겨울에도 산책은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려견의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실내 생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햇볕을 쐴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햇빛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이 생체 리듬 유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질 생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자주자주 쐬어주시는 게 좋답니다. 저체온증과 염화칼슘을 조심하셔서 산책을 갔다 오신 후에는 꼭 반려견의 발을 씻어주시고 잘 말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염화칼슘이 발 이외에 몸에도 묻어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해주시고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겨울철 산책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겨울에는 반려동물들의 활동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놀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또한 식사량도 조절을 해주셔서 겨울철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